안녕하세요. M5 크리스피입니다. 이번 시간은 챌린지 내용은 아니고 버튼을 누를 때 발생하는 채터링 현상을 소프트웨어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팁을 설명드리는 영상입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설명한 방식은 아마 다른 데서는 찾아보지 못한 방식일 건데요. 근데 성능이 매우 좋아서 아주 꿀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꼭 직접 구현까지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채터링 현상이 뭔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버튼이나 커넥터 같이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는 곳에서 그 접점이 닿았다 떼졌다 할 때 생기는 노이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버튼을 누르거나 뗄 때는 이상적으로는 이렇게 전기 신호가 직각으로 변해야 되지만 실제로는 밑에 있는 이 그림들처럼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신호가 여러 번 스위칭되는 노이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채터링이라고 하고요. 이 현상이 발생하면 버튼을 한 번만 눌러도 여러 번 눌린 것 같이 동작하게 돼요. 이 노이즈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발생하기 때문에 외부 인터럽트 말고 그냥 GPIO 입력으로 처리하면 GPIO 리드 함수가 한번 수행되고 또 그 다음 수행되기 전에 이 노이즈가 끝나기도 하기 때문에 채터링이 좀 덜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외부 인터럽트를 사용하면 이 신호가 스위칭 될 때마다 각각의 엣지에서 외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채터링이 더 심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저희처럼 상승 하강 엣지를 둘 다 트리거하는 경우에는 유독 채터링이 더 심해지죠. 이 채터링은 시스템 오동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거를 해주는 게 좋고 그걸 디바운싱 한다고 하고요. 이 디바운싱은 하드웨어적인 방법이랑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방법으로는 버튼이랑 입력핀 사이에 RC 필터나 뭐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다는 간단한 방법도 있고요. 복잡한 회로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도 있는데 보통 하드웨어적으로는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 제거를 많이 합니다. 저희 실습보드에도 버튼마다 커패시터가 달려있어서 노이즈를 약간 제거를 해주는데, 근데 이 방식은 간단한 대신 완벽하게 제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이 같이 사용될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코드를 짜서 채터링을 제거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채터링을 제거하는 건 아니고 채터링이 발생했을 때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냥 처리를 안 해버리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STM 입장에서는 외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이게 버튼이 눌려서 요청된 건지 아니면 채터링 때문에 요청이 된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채터링일 것 같은 조건이라면 인터럽트가 요청이 돼도 그냥 무시해버리는 방법으로 코드를 작성해주면 됩니다. 소프트웨어적으로 디바운싱할 때 흔히 사용한 방법이 이 1번 방식인데요. 인터넷에서 소프트웨어 디바운싱을 검색하면 거의 다 이 1번 방식이 나올 거예요. 이 방법은 첫 인터럽트가 발생이 된 후로 얼마 시간 동안 다시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면 이 인터럽트를 무시하는 방식입니다. 구현하는 방법은 인터럽트 콜백 함수 안에서 시간을 먼저 저장을 하고 다음 인터럽트가 요청이 됐을 때 이 두 인터럽트 사이의 시간을 계산해서 이게 너무 빨리 요청된 인터럽트면 이건 버튼이 눌린 게 아니고 채터링 때문에 발생한 인터럽트라고 간주하고 그냥 이 인터럽트를 무시해버리는 식으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일 엣지만 트리거 할 때, 즉 상승 엣지만 트리거 하거나 아니면 하강 엣지만 트리거 할 때 주로 사용하는 방식이고, 우리처럼 상승 엣지, 하강 엣지를 둘 다 트리거 할 때는 좀 이상하게 동작할 수 있어서 우리 시스템에서는 큰 효과를 보기는 어렵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검색을 좀 해보시고 직접 구현을 해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1번 방식 말고 2번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이 방식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됐을 때 이전의 버튼의 상태를 비교해서 처리한 방식이고, 인터럽트 콜백 함수 안에서 이전의 버튼 상태를 어떤 변수에 저장을 하고 다시 그 상태의 변수를 갱신하는 방식으로 구현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좀 이해가 어려우실 텐데 이건 바로 다음에 코드를 설명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냥 이전의 상태를 비교한다는 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번 방식의 장점은 두 상승 하강 엣지가 모두 트리거 되는 상황에서도 아주 잘 동작한다는 겁니다. 이 외부 인터럽트는 상승 엣지나 하강 엣지가 발생할 때 둘 다 같은 인터럽트가 요청이 되기 때문에 이 콜백 함수 안에서는 어떤 엣지에서 요청된 인터럽트인지부터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짤 수 있는데 이 코드에서 이 첫 번째 if는 어떤 버튼인지를 확인하는 거고, 이 안에서는 상승 엣지인지 하강 엣지인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핀의 상태를 먼저 읽어옵니다. 우리 실습보드는 버튼을 누르면 하이고 떼면 로우니까 이 readPin 함수의 return 값이 GPIO pin set이면 버튼이 눌린 거고 else라면 버튼이 떼진 거죠. 그래서 버튼이 눌렸을 때는 디폴트 12번 왼쪽 빨간색 LED를 토글하고 떼졌을 때는 오른쪽 빨간색 LED를 토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코드를 작성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코드를 보면 문제없이 잘 동작할 것 같지만 실제 이걸 동작을 시켜보면 좀 이상하게 동작해요. 그럼 이 코드를 한번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이건 좀 전에 그 코드고요. 지금 이 코드가 STM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 이 코드가 동작하면 버튼을 눌렀을 때 왼쪽 LED가 토글이 되고요. 뗐을 때 오른쪽 LED가 토글됩니다. 즉, 버튼을 누르거나 떼면 이두 개의 LED가 같이 켜지거나 같이 꺼져야 돼요. 근데 실제 버튼을 눌러봤더니 누를 때는 왼쪽 LED 잘 켜졌고, 뗄 때도 오른쪽 LED가 잘 토글됐습니다. 좀 반복해서 여러분 눌러볼게요. 지금 좀 이상하게 동작했죠? 지금도 이상하게 동작했고, 지금도 또 이상하게 동작했습니다. 이렇게 잘 동작할 때도 있지만, 어떨 때는 한 번만 눌렀는데도 여러 번 눌린 것처럼 동작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아예 안 눌린 것처럼 동작하기도 하죠. 이게 전형적인 채터링의 증상이고요. 물리적 접촉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버튼에서는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하고, 뭐좀 고급 스위치를 쓴다면 채터링 현상이 줄긴 하겠지만, 이런 푸시 버튼 같은 경우는 거의 채터링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이 버튼이 어떤 중요한 기능을 담당을 한다, 그러면 그때 이런 채터링이 발생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채터링은 제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 채터링을 제거하기 위한 코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이전의 버튼 상태를 저장한 변수를 검사하고 또 다시 갱신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코드를 보시면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코드가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이 코드는 위에 이 채터링이 잘 발생하는 코드에서 약간의 코드가 좀 추가된 건데, 우선 버튼이 눌렸을 때 바로 LED를 토글하는 게 아니고, 먼저 어떤 변수의 값을 비교를 하는데, 이 변수는 이전의 버튼 상태를 저장한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는 프로그램이 시작되면 먼저 false로 초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렸을 때 이전의 버튼 상태가 false, 즉 떼져 있었던 상태라면 그때만 이 if문 안에 들어와서 변수의 값을 true, 즉 눌림으로 갱신을 하고 그때 LED를 토글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냥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콜백 함수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버튼을 뗄 때에도 마찬가지로 이전의 버튼의 상태가 true, 즉 눌려 있었다면 이 부분 안에 들어와서 이 변수의 상태를 false, 즉 떼짐으로 갱신을 하고 또 LED를 토글하고,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그냥 또 역시 아무 동작도 안 하고 콜백 함수가 종료됩니다. 언뜻 보면 이 코드들은 동작 시퀀스상 당연한 거라서 좀 무의미해 보이는데, 근데 실제 이게 동작하는 걸 확인해 보면 효과가 엄청 좋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러면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제 코드를 바꿔서 이 코드가 STM에 올라가 있는 상태고요. 역시 버튼을 누르거나 뗐을 때두 개의 LED가 같이 켜지거나 혹은 같이 꺼져야 돼요. 앞에 코드는 채터링이 좀 자주 발생해서 버튼이 안 눌리거나 혹은 뭐 여러 번 눌린 것처럼 동작을 좀 자주 했는데, 이 코드는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버튼을 눌렀더니 왼쪽 LED가 잘 토글이 됐죠. 뗐더니 오른쪽 LED가 잘 토글됐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눌러볼게요. 지금 보시듯이 여러 번 눌러봐도 아까처럼 이상하게 동작하는 게 거의 없고 LED가 둘다잘 켜지거나 잘 꺼지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버튼을 눌렀을 때 채터링이 거의 발생하지 않도록 디바운싱 코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이두 개의 if문으로 버튼의 이전의 상태를 비교하는 코드가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채터링을 제거하는데 아주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죠. 그래서 이 방식으로 구현을 하면 시계 구현을 할때 버튼 때문에 이상하게 동작할 일이 거의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런 식으로 버튼 입력 코드를 다시 한번 작성을 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 성능 차이도 직접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꿀팁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하단에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챌린지 5번 버튼 홀드 이벤트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